안녕하세요. 사회재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이민 노동자들이 농업의 자동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기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짧게 줄여놓은 버전으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농업의 자동화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전체 기사를 원하시면 밑에 Click here for the full article 누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자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계들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일어난 이유는 이제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확 시기와 이제 포장할 때 같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농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바로바로 쓸수 있는 로봇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로봇은 좀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물론 이런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은 농장주에게는 당연히 이제 그 이익이 있겠지만 당연히 불이익 이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There's going to be a job for two or three mechanics, five or six technicians, but that's about it. He said, I mean, they will eliminate hundreds, thousands of jobs.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이제 두세 명의 이제 기술자를 위한 것과 이제 다섯, 여섯 명의 조작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단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해결책으로서 농업인이 아닌 이제 노동자들에게 그 기계와 관련된 이제 조작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기계를 이제 고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식의 이제 교육을 함으로써 기계로 되어도 이제 이제 노동자들이 그 일을 다른 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그 해결책. 이런 농업의 자동화에 대해서의 저의 의견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02년과 2018년을 비교하셨을 때 전국의 그 농업인들이 약 절반가량 줄은 걸 보실 수가 있고, 노령아지수 같은 경우도 매우 급격하게 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촌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젊은 일할 사람들도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농가 소득도 더욱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를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같은 단순히 이제 집에서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확인하고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이제 농장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농업 자동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